Times. 네, 렉서스도 그랬고 요즘 그 팬더 기타 색깔이 참 희한합니다. 네,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잡고 놀았던 풍뎅이 색깔인데 네. 빛의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을 보여주는 그 풍뎅이랑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색상에 대한 논란이 저희가 리뷰를 시작하기 전부터 되게 많았는데 일단 얘는 색상의 공식 명칭은 텍사스티입니다. 텍사스티. 텍사스티라는 게 텍사스산 중진류를 이야기하는 약간 뭐 은어 같은 느낌도 있고요. 예. 그리고 텍사스티라는 실제로 칵테일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롱아일랜드 아이스티라는 칵테일의 한 종류라고 하고요. 약간 타놓고 나면은 갈색빛이 나는 네, 다 색깔이 네, 그렇죠. 다 색깔이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총씨가 아까 우리 풍뎅이를 얘기하고 풍뎅이를 찾아봤는데 그 풍뎅이 중에 색상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볼 수 있어도 네. 약간의 녹색기가 돕니다. 네. 약간의 갈색, 녹색, 검은색이 번쩍번쩍하는 그래서 그 풍뎅이 중에 보면은 그 어떤 면에서는 갈색인데 이렇게 돌려보면 녹색이 반짝 예, 이런 그,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게 보면은 이제 풍뎅이도 좀 그런 애들이 있고 쇳똥구리에도 그런 애들이 예, 있고 그 약간 그 똥파리 큰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네. 그거 보면은 걔네가 몸체랑 눈이 좀 그런 느낌이야. 네. 이렇게 돌아가면 녹색이 번쩍 맞아, 맞아, 갈색이 맞아. 번쩍 번쩍거리죠. 이런 느낌. 아, 공통적으로 더럽죠. 아직. 더럽죠. 네, 똥 들어가는 애들. 네. 똥파리. 똥파리, 쇳똥구리, 풍뎅이만 풍뎅이만 안 그러네. 네, 뭐 네. 풍뎅이는 똥 풍뎅이는 없죠. 네, 그렇죠. 일단 뭐 텍사스 티라는 컬러 명칭이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뭐 풍뎅이색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건데 어쨌든 검은색, 갈색, 녹색 이렇게 혼재되어 네.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아주 독특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저기도 스트럭처럴 블루인가? 그게 그랬었잖아요. 네. 구조적인 파란색이라고 해서 그 파란색 도료를 쓰지 않고 파란색을 낸.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는 그 방향마다 조금 다른. 이것도 풍뎅이를 쓰지 않고 풍뎅색을 내네. 원래 롱아일랜드 아이스티라는 게 네. 아이스티를 쓰지 않고 아이스티 그 맛을 내는 거거든요. 네. 네. 약간 그런 컨셉을 요새 팬들에서 되게 좋아하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풍뎅이를 쓰지 않고 풍뎅이색. 네. 알겠습니다. 재미들렸나 거기? 네, 재밌네요. 자, 오늘은 울트라예요. 아메리카 울트라 텔레입니다. 네. 울트라 텔레 384만 9천 원이고요. 기존에 썼던 텔레 한번 살펴볼게요. 팬더 USA 아메리카 울트라 텔레 2020년에 저희가 처음을 했었는데 이때는 300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네, 은총 씨는 리치 코젠 누노 형 형들 기타 여기서 이렇게 주셨고 선생님은 아메리칸 울트라 캐스터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4K 영상에서 8.59, 8.5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아메리칸 울트라 뭐 스트라토 캐스터들은 뭐 점수들이 전부 다 70점대 중후반, 중후반 76에서 한 79 정도까지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은 10-10-10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네스커드 하기 전에 10-10-10 뭐 굉장히 썼죠. 이때 임팩트가 네, 이렇게 울트라는 뭐 워낙에 좋은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 살펴볼게요. 384만 9천 원 물론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49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엘더의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렉의 모던 D쉐임 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디럭스 캐스트 실드 락킹 헤드 머신의 본넛, 너트 너비는 42.8mm,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는 지판이 올라간 게 아니 지판은 통인가요? 올라간 지판은 통이네요. 통, 네. 통. 뒤에 있네 이 라인. 네, 지판은 네. 통이고요. 스컹크 라인이 들어가 있죠.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10에서 14인치로 가는 254mm에서 355mm로 가는 혼합 공률 컴파운드 레디우스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울트라 노이즈리 스피커, 빈티지 텔레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에 S1 스위치가 하나 있네요. 네. 마스터 톤에 3웨이 픽업 셀렉터, 6세들 아메리칸 텔레 위드 크롬 브라스 세들이 장착된 브릿지까지 네.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 톤이 그거네요. 딱 열리는 거 딱 역시 예. 클린톤의 진심이죠. 예. 너무 클린하다.
엄청 말랑말랑하네. 했을 때는 되게 부들부들하고 네, 칠 때 되게 미끄러운 듯한 네. 느낌 있어요. 새로운 톤이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 중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깔끔 깔끔하고 네네. 톤의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좋고요. 여기도 네. 컨투어가 있네요. 네네. 아, 이 좋다. 풍뎅이 컨투어. 네. 홍컨. 오. 오.
좋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성질이 좀 있네요. 텔레 성질이 있어요. 근데 텔레니까 텔레만의 것도 있고 그 모던하면서도 또 그 말이 참 뭐 말하면서도 제가 이상한데 모던하면서 빈티지한 그것까지 다 네. 있는 네. 그 느낌이 그게 있어요. 사실 울트라가 지향하는 점이죠. 네. 네. 모던하게 가는데 빈티지한 느낌을 어떻게든 살리면서 맞아요. 간다. 맞아요. 이게 울트라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활용도 높은 울트라 텔레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엣지가 있어요. 닌자 풍뎅이 드리겠습니다. 닌자 풍뎅이. 알겠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릴게요. 모던 풍뎅이. 아, 모던, 모던 풍뎅이. 풍뎅이 좋네요. 결국엔 다 풍뎅이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저는 톡 쏘는 텍사스 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톡 쏘는 텍사스 티. 네. 진짜 톡 쏘네요. 뭐. 네, 네. 이 시리게 쏘는 것도 아니고 톡 쏴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5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8.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6. 평균점 수는 76.33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메리칸 울트라 텔레 같이 보셨고요. 오늘은 진짜 너무 라인업이 독특하죠. 그레치의 뭐 화이트 팔콘에 시작해서 아 이번에 이제 아제로 갔다가 울트라인데 텔레로 왔다가 맞아요. 다음 시간에는 심지어 샤벨로 갑니다. 샤벨의 프로모드 DK24 네 그리고 되게 화려하죠. 퀼티드 메이플탑이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풍뎅이를 보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저 토성을 봐야 돼. 네, 다크 엠버 모델이에요. 토성. 네. 이건 뭐 굉장합니다. 화려한 게 네. 오늘 뭐 라인업 자체가 진짜 네 개가 가장 그 대척점에 있는 애들끼리만 네. 모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친구가 될 수 없는 애들 네 친구가 될 수 없는 애들 아주 화려하네요. 네 다음 시간에 엠버 다크 엠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크림입니다. 기어타임스